진짜 놀랬던 게, 나 초등학교 때마다 내가 어떤 남자애가 겁나 놀렸단 말이야. 나보다 키가 작아가지고. 내가 엄청 놀렸다, 걔한테? 야, 너 나보다 키 작잖아! 야, 너 나보다 키 작잖아! 이러면서 놀렸는데, 야, 중학교가 되고 중3 때 같은 반이 됐어요. 근데, 약간, 나한테 걔네 꼬맹이 같은 이미지였단 말이야. 그래서, 어느 때랑 똑같이, 야, 너 나보다 키 작잖아! 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, 걔가 나보다 큰 거야! 걔가 나보다 키가 훨씬 큰 거예요. 그러면서 걔가 웃으면서 어? 이제 내가 너 큰데 하면서 리얼로다가 개 깜짝 놀랐다니까. 와, 이게 진짜 나중 가서는 변하는구나 하면서 중3 때는 계속 그 남자애한테 놀림 받았던 것 같아. 걔한테 역으로 두들겨 맞았다. 와, 역으로 두들겨 맞았다 진짜로. 아니, 놀랬어. 내가 당연히. 야, 너 나보다 작다면서 벌떡 일어났는데? 보니까 시선이 내 위에야. 내 위에야. 그래서 놀림 받았지. 놀림 받았지. 걔한테 막. 그랬던 적이 있었어.